지금 제 앞에는 미역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주 냄새가 좋은데요. 조미료를 하나도 넣지 않고 저희가 직접 끓인 겁니다. 지금 세 개가 똑같습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볼까요? 아직 덜 우러나서 이제 맛이 많이 심심합니다. 지금부터 이 미역국에 세 종류의 천연 조미료를 넣어볼 겁니다. 이쪽 두 개는 한 회사의 제품으로 이쪽은 그냥 자연 재료 천연 조미료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00% 원물 천연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그냥 천연 식재료만을 갈아서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 각각의 조미료를 넣으면 세 개의 미역국 맛이 달라질까요? 제가 조미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 재료로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100% 원물 천연 조미료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이건 천연 식재료를 직접 갈아서 만든 겁니다. 색깔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연 식재료를 그냥 갈아서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 맛이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자,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미역 맛도 나고요. 넣기 전보다 멸치향이 강해서 시원하고 구수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시원한데요? 다음은 대기업의 원물 천연 조미료를 넣은 미역국입니다.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맛이 처음 까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분명히 다른 양념을 넣지 않고 끓인 미역국인데 조미료를 넣자마자 기본 양념이 된 미역국 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일반 천연 조미료를 넣은 미역국입니다. 어떨까요? 같은 대기업 제품인데 맛 차이가 날까요? 두 번째 거하고. 이것도 두 번째 거랑도 맛이 차이가 나는데요. 완전히 백반집에서 나오는 미역국 맛입니다. 뭐랄까 밤새 끓여서 국물이 쫄아들어 진하고 강해진 맛. 물론 개개인의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미역국이 집에서 끓인 것 같은 개운한 맛이 나서 더 마음에 듭니다.